전달받은 유엔 본부는 이 사실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나 게이트 외에 외부 관측 장치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죠. 외부 관측 장치가 한국이 만들었으니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점검을 다시 하라. 이런 지시사항을 루나 게이트 외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나 게이트 외의 관측은 정확했습니다. 약 10km 크기의 소행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접근하고 있었죠. 하지만 유엔에서는 현재 발생 중인 신냉전 상태에 관해서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류의 멸망이 코앞에 있는 순간에서도 서로의 국익을 위해 싸우고 있는 모습이었죠. 유엔뿐만 아니라 우주기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도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죠. 크라우나 분쟁은 갈수록 악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크라우나를 착공하겠다고 한지 12일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중국은 태국에 중장비를 갖다 놓고 사업체들도 정해놨죠. 크라우나를 건설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태국도 자신의 국익이 되는 부분이라서 적극 중국을 지지하고 있었죠. 중국의 제안이 달콤했으니까요. 중국은 이미 2020년대에 미얀마와 캄보디아라는 아세안 시장을 공략할 교두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인도차이나 반도는 사실상 중국에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역전시킬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국제적인 지지도도 필요했고요. 인도차이나 반도를 얻어야지 곧 동남아시아 전체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탈환은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크게 고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속에서 크라우나에 대한 공사는 착착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이곳은 화성 아르카디아입니다. 18월 13일이죠. 이곳 화성 아르카디아의 13일 때문에 오늘도 화성 아르카디아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화성의 달력이기도 한 다리우스 역에는 매달 13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이죠. 13일의 금요일을 삼가는 기독교로서는 썩 좋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달 13일마다 이렇게 소동이 한 번씩 일어나곤 합니다. 아르카디아 천문대에서는 이런 시일을 썩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어김없이 화성의 하나를 관측했죠. 근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소행성 하나가 지구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루나 게이트 웨이에서 발견된 지 한 달의 시간이 흘렀을 시점이었습니다. 화성 아르카디아에 있는 천문대는 루나 게이트웨이에 있는 외부 관측 장치보다도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진 천문대였습니다. 일단 루나 게이트웨이에 있는 외부 관측 장치는 허블 망원경과 같은 전문 관측 장치가 아니라 단순히 주변을 탐색하는 수준의 장치였고, 화성 아르카디아에 있는 천문대는 허블 망원경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은 장치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천문대에서 이런 소행성을 발견하자 아르카디아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 위치가 정확히 지구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크기도 10km에 달하는 소행성이었고요. 아르카디아에서는 이런 정보를 즉시 지구로 전달하게 됩니다.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에서 아르카디아에서 보내온 정보를 확인하자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난리가 납니다. 루나 게이트웨이에서 보내온 정보가 맞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뒤늦은 후였습니다.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는 즉시 긴급 비밀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모든 가입국이 참여한 비밀회의였죠. 하지만 130개국이나 되는 유엔 대사들이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자 이런 비밀회의는 언론의 귀에 쉽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주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전 세계 유엔 대사들이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라고 있다고요. 이런 소식이 전달되자 각종 언론에서는 외계인이 발견되었다거나 인류의 물리학 자체를 바꿀 기술이 발명되는데 성공했다는 등 각종 가짜뉴스들과 추측성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나 각국의 견해차로 인해서 회의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고 싶은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가 팽팽하게 대립했죠. 국익이 먼저였던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회의 중 중국이 태국의 항구 한 개를 99년간 임대하겠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회의 자체가 휴회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도발을 참을 수 없었던 미국이 휴회를 요청한 것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쭉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발빠르게 착공을 하면서 75m나 되는 언덕을 깎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이 크라우나를 44km의 최단거리 운하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산과 언덕을 깎아내면서 운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크라우나의 지형은 거리는 짧으나 지형이 높아 땅을 많이 깎아내려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수만 명의 노동자를 태국에 보내놓죠. 산을 깎으려고요. 크라우나 건설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빨리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미국은 빠따니 다루살람이라고 불리는 빠따니를 독립시키려고 합니다. 이곳은 크라우나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근데 하필 이곳에 분리주의자들이 많이 삽니다. 빠따니인들은 자신을 말레이시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치 않게 태국으로 편입되면서 현재는 태국 땅이 되었는데요. 현재도 무장 독립투쟁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이 빠따니를 이용하려고 한 거죠. 빠따니인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크라우나를 막으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빠따니 분리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썩 나쁜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금과 무기가 공급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방세계 대장이기도 한 미국이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니까요. 빠따니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게 됩니다. 빠따니인들의 반란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보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크라우나 공사장이었죠. 근데 대뜸 어떤 이들이 크라우나 공사장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빠따니 분리주의자들이었죠. 빠따니 분리주의자들은 미국이 준 무기를 바탕으로 크라우나를 공격하는데요. 그 공격이 너무 엉성했습니다. 일단 시기 자체가 너무 이르기도 했고 훈련 자체도 완대였던 시점이었죠. 무엇보다도 지휘부 자체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저 민병대들이 공격하는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크라우나를 공격하니 엉성해도 너무 엉성했죠. 이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크라우나의 공사가 잠시 멈추긴 했으나 곧 태국군에 의해서 격퇴가 되고 말았습니다. 태국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긴 했으나 훈련도 덜 된 군대가 정규군을 이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태국이 탱크하고 장갑차를 끌고 오면서 전투는 비교적 싱겁게 끝났습니다. 물론 태국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노동자 48명이 사망했고 경찰 32명이 사망했었거든요. 반면 태국군의 피해는 없었고요. 크라우나가 공격받았다는 것에 분노한 태국은 진위 조사를 하고 군대를 빠따니 지역에 직접 보내 치안을 안정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태국은 너무나도 손쉽게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빠따니가 미국이 준 자금을 그대로 이용해버리고 무기도 그대로 써버렸거든요. 불과 10일밖에 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빠따니의 지도층이 너무나도 우둔했죠. 미국의 입장이 많이 난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빠따니를 지원했다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은 강력하게 미국을 비난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세계 평화에 위협이 간다며 미국을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도 계속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는 하지만 국제사회 앞에서는 그저 한계의 강대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는 달리 중국이 많이 성장한 시점이었으니까요. 미국은 처음에 부인을 했지만 계속 나오는 증거로 인해서 나중에는 묵묵부담으로 응했습니다. 이에 답변하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톰 코튼 대통령도 내외적으로 엄청난 공격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치 쿠바의 피그만 침공과 비슷한 양상이었죠. 톰 코튼은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당장 CIA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노발대발하게 됐죠. 톰 코튼은 지금 당장 미국의 중간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인데 엄청난 악재가 떨어졌으니 격려할 수밖에요.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미국 민주당은 이것을 빌미삼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태국은 미국의 이런 공작에 의해 크게 분노하며 완전히 친중 국가가 됩니다.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친중이 되게 되는 결과가 되죠. 또 미국의 처지가 난처해진 게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크라우나 건설 시 직접 혜택을 받는 나라들도 미국의 행동에 실망을 했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미국의 위신은 하루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타개할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이 소행성이었습니다. 세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냉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소행성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대응만 하고 모두 소행성을 무시하고 있었죠. 근데 톰 코튼의 머릿속에서 이 소행성을 이용하자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지구로 다가오는 소행성을 막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책회의가 진행됩니다. 계산이 맞다면 소행성은 2031년 4월에 지구에 충돌할 예정이었죠. 미국의 관료들은 핵무기를 이용하자고 의견을 냅니다. 미디어상에는 핵무기를 활용해서 소행성을 막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마침 화성에 테라포밍을 위해 대량의 핵폭탄도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자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과학자들은 의아해하며 관료들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냅니다. 소행성을 정확히 맞출 정확도가 떨어지며 무엇보다도 핵폭탄을 사용할 때 위험도가 너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료들은 확실하고 화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현재 국제 상황을 뒤집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런 핵폭탄을 이용한 소행성 제거 방법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관료들이 밀어붙이자 과학자들도 의견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소행성에 정확히 핵폭탄을 장착할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도 있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자들도 핵폭탄을 통해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것으로 합의를 봅니다. 그들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구에서 화성으로 10개의 우주선을 보내고 화성에 있는 1메가톤급 핵폭탄을 우주선 한 개당 2개씩 장착하게 하여 스윙바이 기법으로 소행성에 접근한 후 핵폭탄을 장착하고 핵폭탄을 폭발시켜 소행성을 막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럴듯한 계획이었죠. 어차피 지구에서 화성으로 보낸 10개의 우주선은 화성 궤도상에만 있으면 되고 마침 화성에 있는 핵폭탄들도 모두 미국의 소유였으니 어쩌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몽구스 작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몽구스 작전이 시행되게 됩니다.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에서는 처음에는 미국의 이런 의견 개진에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냐면서 말이죠. 근데 미국 정부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같이 손잡고 죽게 된다면서 강력하게 유엔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많은 돈과 인력이 들어가는 대규모 우주계획인지라 다른 나라들은 섣불리 실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본력이 풍부한 미국만이 할 수 있었던 계획이었죠. 10개의 우주선을 동시에 발사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이런 작전에 지지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미국에 떨어졌던 위신이 다시금 올라가는 순간이었죠. 대중들도 역시 지구를 지킬 국가는 미국 밖에 없다면서 미국을 응원했습니다. 톰 코튼의 생각이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이었죠. 국제사회의 여론을 순식간에 뒤집어버렸으니까요. 결국 다른 나라들도 소행성을 막으려는 행동도 의지도 보이지 않자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는 미국의 이러한 작전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아르카디아 측에서도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고요. 이미 아르카디아에는 발사대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전달하게 됩니다.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들과 미국의 나사가 협심해 만든 몽구스 작전의 첫 번째 우주선이 발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나머지 9개의 우주선도 발사되게 되죠. 이 우주선들은 7개월이라는 긴 항해 후 화성 궤도상에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카디아에서 보내온 1메가톤급 핵폭탄이 딸린 우주선과 도킹하는데 성공하죠. 우주선 한 개당 2개씩 핵폭탄이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윙바이 기법을 통해서 화성을 삥 돌아 소행성으로 향하게 되었죠. 엄청난 장관이었습니다. 나사는 소행성에 핵폭탄을 장착하고 큰 충격을 주어 궤도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폭탄의 위력이 상당하니 충분히 궤도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했죠.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착착 잘 이루어졌죠.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우주선들은 소행성과 거의 근접했죠. 우주선들은 소행성을 향해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 크기가 10km나 되어서 엄청나게 커 보였습니다. 우주선 10개가 동시에 소행성에 접근해서 폭발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죠. 그래서 두 번이나 실패를 하곤 했습니다. 18시간이 되는 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긴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미 소행성에 암석을 채취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한 대의 우주선이 탐사를 한 것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조건이 맞는다면 10대가 동시에 소행성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식은 터치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우주선들이 동시에 소행성 가까이 접근하여 소행성 지면과 닿았을 때 핵폭탄이 폭발하는 형식이었죠. 손에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작전을 개시하라고 명령하게 되죠. 이 모습은 그대로 전세계 생방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속에 우주선들이 천천히 소행성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큰 상관과 함께 우주선의 화면은 송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송출이 중단되자 미국 나사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확인하고 모두가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그 일을 성공했으니까 그럴만도 했죠. 모두가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죠. 근데 이런 환호도 잠시 화성 아르카디아에서 한 가지 정보를 보내옵니다. 핵폭발로 인해서 소행성에 타격을 준 것은 맞지만 폭탄이 터지고 소행성이 두 개로 갈라졌다는 정보가 전달됐죠. 나사는 의아해하며 아르카디에서 온 정보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있었죠. 소행성의 궤도 변경이 미미하다는 내용의 정보였죠. 무엇보다도 핵폭발의 충격으로 인해서 소행성이 한 개에서 두 개가 되었다는 정보에 절망하고 맙니다. 이제 인류는 딱 1년 남은 시점에서 5km짜리 소행성 두 개를 막아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